쓸 줄 알았는데 이게 쓸 거 있네. 그거는 딴 데서 쓰자. 나도 뭐 도와줘야 되는데. 이걸로. 오우씨. 예스. 아 뭐해? 오스틴 뭐해? 그걸 안 아 이거 뭐 텐트 만들고 있지? 이거 SOS야. 아 SOS야? 하이로. 진짜 비 올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 뭐 만들어 볼까? 아, 괜찮아.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 내가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화이팅 느낌 하고 싶은데 노력하는 느낌 보여주고 싶은데 한국말로 얘기하고 싶은데 못 나와요. 못 나와. 아 그래서 그냥 나 너무 이렇게 장난치니까 좀 시리어스하게 안 생각하고 이 사람 누구지? 왜 이 정도 이렇게 그래도 친해지고 싶었지? 좀 파이팅한 느낌 보여줘야 된다. 그냥 계속 파이팅 느낌. 내가 그냥 내가 하나 집 만들게. 진짜로? 네. 어떻게 만들게? 뭐 그냥 이거를 캐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되잖아.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? 글쎄요, 저는 LA를 자주 가서 그런지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. 너무 해맑고 심각한 생각 같은 거 잘 할 줄 모르고 아무나 프렌드고 우리나라 정서에 전혀 안 맞죠.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가 너무 완벽한 나머지 소프트웨어에 약간 버그가 있지 않았나. 그런 친구들이 이제 단체 활동을 할 때는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죠. 오케이 한번 만들어봐. 그럼 이쪽에다가 불 옆에서 있으면 좋잖아요. 형 근데 뭐 만드는 거예요? 의자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불을 지피려고. 아 안 파도 되나 땅? 땅 파고 놔둬야 되죠. 땅 팔 거야. 이거 그걸로 땅을 파시려고요? 오늘 너무 많이 움직이신 것 같은데? 할게요. 살짝만 파면 돼요, 살짝만. 에이, 좀 도와줘도 돼? 뭐 하려고 그걸? 이거 텐트만 그냥 이거 흙 좀. 저 형 뭐 하는 거예요? 일단 도와 저기 그냥. 아 이걸 이렇게 이거 우리 자개 좀 베이스가 만들어야 되는데. 이거 입구를 바다 쪽으로 해. 배 지나가면 볼 수 있게 항상. 여기야? 여기야 입구야? 계획 없지 지금? 뭐 하시는데요? 우리 집 만들고 있어 집. 그러니까 이게 문이야? 이렇게 뭐 인디언처럼 이렇게 이거 해주나? 그러니까 그 문이 그렇게 있잖아. 그럼 뭘로 덮을 거야?